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지식, 과학, 논리와 이성이 아니라 공포가 정의야, 패닉이 정의야, 반일이 정의야, 가장 큰 공포를 찾아서 온 국민이 헤매고 있는 사회가 돼버린 거야. 후쿠시마에서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한다. 이런 문장에 누군들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한국인들이 안 그래도 미워하는 나라에서 방사성 폐기물을 막 바다에 버린대잖아. 어? 전 세계 바다를 막 오염시키는 것 같고, 이제 오징어는 다 먹은 것 같고, 몇 년 있으면 뭐 바다 괴물도 등장할 것 같고, 실제로 시민단체들을 비롯해서 여러 정치단체들이 난리를 쳤었어. 언론 기사들을 보면 막 당장이라도 지구가 멸망할 것 같아, 일본 때문에. 방사능 우럭이 잡혔다는 둥, 세계가 우려한다는 둥, 미국의 시민단체가 나섰다는 둥.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부분 같아. 그리고 굉장히 일관돼. 워낙 큰 비율로 희석이 되기 때문에 인체에 끼치는 영향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 무의미하다. 국내 전문가들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 선동이다, 거짓말이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야?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사회가 아니지. 어? 원자핵공학 교수보다도 환경단체 출신 사회복지사 말을 더 믿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백신 때도 비슷했었어. 세계 어디를 가도 국가의 리더들, 정치인들은 진영이 어디에 속하는 거랑 상관이 없어. 책임감이라는 것이 있어. 리더로서의 책임감.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선동, 호들갑은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짓이야.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한테도 약점으로 돌아오거든, 그게. 세계 정상들, 그리고 세계의 정치인들이 백신 불안감을 불식시키겠다고 너도 나도 나서서 공개 접종을 하는 이유도 그거야. 국민들이 비과학적인 공포에 빠져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나서야 된다는 거지. 그러나 한국에서는 지들이 백신을 못 구해온 걸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정부 그리고 정치인들이 나서서 백신 불안감을 부추기고 선동했었어. 무슨 백신 추정주사 같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까지 해가면서 정부 끈앞을 어용의사 몇 놈이서 마치 자기 개소리가 전문적인 소견이라도 되는 양 떠들면서 국민들을 속이기까지 했어. 무슨 국경 폐쇄는 필요 없다, 백신 서두를 필요 없다, 백신 안급하다, 저런 백신을 맞을 사람은 없을 것, 오로지 이런 양심 말라붙은 어용 쓰레기들의 의견만 전문가의 의견이랍시고 공유가 되고 다른 모든 진짜 전문가의 의견은 묻혔어. 왜? 정부 입장이랑 다르거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지식, 과학, 논리와 이성이 아니라 공포가 정의야, 패닉이 정의야, 반일이 정의야, 가장 큰 공포를 찾아서 온 국민이 헤매고 있는 사회가 돼버린 거야. 그런 관점에서 원전, 원자력이란 건 팔아먹기 딱 좋은 선동거리거든. 뭔가 막연하게 무섭다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그러나 그 실체, 그 본질적인 내용은 잘 몰라. 어렵고 복잡해서 설명해줘도 이해가 잘 안 가. 그러니까 슬쩍 이렇게 쿡 찌르면 바글바글바글 끓는 주제인 거야. 그러니까 확실히 그 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아무리 설명해줘도 소용이 없어. 없더라고. 야, 방사능 우럭이 나온대잖아. 방사능 우럭이. 그리고 미국의 시민단체들이 나섰대잖아. 그 시민단체들 보면 이름이 이런 거야. 핵 없는 세계 네트워크. 어? 무슨 탈핵 집단 행동. 후쿠시마 재앙 네트워크.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지네, 그냥 같은 밥 먹는 애들끼리 지들끼리 모여서 난리를 친 거야. 근데 우리가 듣는 건 뭐야? 미국의 시민단체가 나섰다. 전 세계가 나섰다. 무슨 시민단체 70개가 공동 성명을 내놨다. 이런 소식만 듣고 있는 거야, 우리는.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원전의 위험 그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야. 오늘의 주제,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분서갱유, 책을 태우고 학자를 묻어버린다. 왜? 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난 4월에 정부가 한참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지고 선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와. 제목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처분으로 인한 우리나라 국민의 방사선 영향. 이 보고서의 결론이 뭐냐?
30~40년에 걸쳐서 조금씩 방류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바다로 내보내는 상황을 가정할 때조차 방사선의 영향은 미미하다라는 거야. 지금 정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임과 동시에 국내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 그런데 정부는 이 보고서를 보고 어땠을까? 뭔가 조치를 취했겠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한국은 대국에서 분석행위의 전통을 전수받은 나라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학문은 불태우고 묻어버려야지. 그래서 이 박사를, 이 보고서를 낸 박사를 징계해버렸어. 이유가 뭐냐? 부서장의 승인 없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정부의 보도자료 내용과 배치됨에도 이 보고서를 공개해버렸다라는 거야. 이 보고서를 작성한 박사는 징계 절차 중에 외부로 공개하는 과정에서 부서장 사후 승인을 받았다고 소명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어. 아마도 사후 승인을 받았나 봐. 왜냐하면 승인을 안 받았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사후 승인을 받았다고 소명을 했는데 그냥 안 받아들여진 거야. 규정 위배라고 징계를 먹었어. 원자력 연구원 측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사회적인 파장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승인 없이 유출한 것은 절차 위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야. 간단하게 말하면 정부가 그거 위험하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가 원자력 연구원이 반대 의견을 내면 어떻게 하냐. 이건 용납할 수 없다. 이 얘긴 거야. 이 건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 의견은 뭐냐. 아예 과학과 상관없는 얘기를 떠들 수는 없으니까 위험도 예측이 안 된다고 주장 중이야. 예측이 안 되므로 위험하다. 이상하지. 전문가들은 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들이 그걸 못하겠으면 전문가 의견이라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외국 정부들도 이 방류에 대해서 별 말이 없어. 제약 네트워크 따위 시민단체나 이걸 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근데 그걸 또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석해. 영향이 있는 주변 국가들만 신경 쓰고 다른 나라들은 멀어서 신경을 안 쓴다. 오히려 태평양으로 방류하면 반대쪽으로 쏟아내고 해류를 따라서 반대쪽으로 흘러가니까 우리나라에 오는 건 어찌 보면 다른 나라보다 더 멀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 거야. 근데 그냥 뭐 그렇대. 무조건 그렇대. 생각해봐. 영향이 있는 주변 국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접국 두 개가 어디게? 우리랑 지읒국이야. 반일 장사로 재미를 보고 있는 두 나라가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군다는 거야.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런 보고서를 내면 사회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글쎄, 파장을 일으키는 게 누구야? 연구를 통해서 위험이 미미하다고 이야기하는 전문가의 말이 파장을 일으키는 거야?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은 무시하고 근거 없이 위험하다고 선동하는 정부가 파장을 일으키는 거야? 여러분, 하늘이 무너진대요. 어서 피하세요. 굴을 파고 들어가세요. 했는데 전문가가 나서서 말해. 여러분, 하늘이라는 것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하늘은 건축 구조물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누가 파장을 일으킨 건데? 하늘이 무너진다는 정부야?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문가야? 결국 뭐야? 자기들의 선동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징계를 먹인다는 걸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네가 진실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깨닫잖아. 지금 정부의 방침이랑 다르잖아. 우리 정부는 사람들을 깨닫지 않게 하는 것,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방침이라고. 그러니까 너를 그냥 둘 수가 없잖아. 징계. 보고를 미리 안 해서 징계한다. 질문 하나 하자. 보고를 했으면 공개했을까? 선보고를 했으면 이 내용을 공개하라고 했을까? 학자로서의 양심과 전문성을 거스르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공개하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 정부 출연 연구기관, 정부에서 돈을 대는 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이걸 공개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미리 물어봤으면? 이 비슷한 일이 이번뿐이 아니야. 2019년에도 한수원에서 탈원전을 비판하는 보고서가 나왔어. 당시 정부가 탈원전을 해도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센 거짓말을 치고 있었어. 그랬지. 근데 한수원 연구원 5명이 낸 보고서가 전기요금은 대폭 오를 것이라는 결론을 담고 있는 거야. 어떻게 됐느냐?
연구원 5명이 전부 다 감사를 받고 징계됐어. 그리고 한수원의 연구원장은 지방발전소장으로 좌천이 돼. 무섭고 더러운 놈들이야. 아니, 무섭게 더러운 놈들이야. 결국 어떻게 됐냐? 결국 어떻게 됐니? 요 며칠 새에 전기 사용량이 적은 가구에 들어가는 요금 할인이 있어. 그 요금 할인을 줄여서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가 전기 요금이 오를 것이다 라는 보도가 있었어. 그리고 동시에 전기차 충전 요금이 30에서 40% 한 번에 오른다는 얘기가 연달아 발표된 거야. 봐, 어떻게 됐니? 정부가 거짓말한 거잖아. 연구원들이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 현실로 드러난 거잖아. 그런데도 연구원들은 징계를 먹었다고. 원자력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야. 예전에 통계청장 교체한 거 기억나지? 어? 통계청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가구 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다는 통계를 내놨어. 그러니까 어떻게 통계청장을 경질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새로 임명한 놈은 좋은 통계를 만들어서 보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놈, 그 놈을 통계청장으로 앉혔어. 이재명은 어땠냐? 국책연구기관에서 지역화폐가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었어. 정부 방침과 다른 보고서를 내놨으니까 문책해야 된다고. 학문적인 연구를 학문적 연구로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학자든 뭐든 간에 그저 정부 입맛에 맞게 어용! 어용! 하고 지적이지 않으면 일단 묻어버리고 보는 거야. 땅속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진실을 불태우고 학자를 땅에 묻어버린다. 진시황이 2300년 전에 하던 짓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차이가 있다면 딱 하나, 실제로 흙 속에 묻어버리지는 않는다 정도? 이런 나라에서 무슨 학문이 발전하고 어떻게 과학이 성장을 하겠냐. 전기요금 안 오른다. 연구해보니까 오를 건데요. 이 데려다 묻으라. 방사능이 우리를 집어삼킨다. 아, 연구해보니까 위험하지 않은데요. 이 새끼도 데려다 묻으라. 권력의 귀에 사탕같이 들리는 말만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간신이라고 해. 간신. 인류 역사에서 주변을 간신으로 채워 넣은 권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반드시